수원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연신궁의 정수연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우환이 들어올 때는 일단 가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괜히 사소한 거에 시비가 자꾸 붙어요.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가족 간에.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이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왜 이랬지?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요만한 불이 났어. 예를 들어서 끌 수 있을 정도의 불이 났어. 근데 그 자리에 불이 며칠 있다가 또 났어. 똑같은 불이. 그때는 소화기로 끌 정도로.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그 자리에 똑같이.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불이 또 난 거야. 그 자리에. 응. 똑같은 자리. 그래서 세 번째 났을 때는 이제 아예 다 전소가 돼버렸지. 그때는. 집이 다 타버렸지. 그때는 소방차가 거의 한 13대가 왔었고 하나도 건진 거 없이 그냥 몸만 그런 징조들이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자꾸 뭔가가 자꾸 생겨. 그럼 아, 왜 그러지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시비가 자꾸 붙고 아니면은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이 괜히 겪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. 겪지 않아야 될 일인데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. 아니면 잘 지냈던 사람하고 자꾸 시비가 붙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. 우환이 생길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려면 자꾸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은 집안에 이미 우환이 와버렸어요. 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럴 때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. 일단은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해서 만약에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만약 대화로서 풀어야 될 것 같으면 대화로 풀어야 되겠지만 대화로서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떡해요? 저를 찾아와야 되겠죠. 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. 근데 우환이 들어올 때요. 어쨌든 있는 크기도 좀 뭐 그거는 있죠. 더 올 거를 미리 조금 방어는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앞으로 더 올 거를 예를 들어서 너 7월에 한 번 더 고비가 있을 거야. 그러면은 100%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막아줄 수는 있잖아요. 100% 받을 거를 내가 50%는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것도 실제로 해보신 적? 그럼요.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운대라는 게 있잖아요. 왜 그 달에 그 일에 그 시에 그 사람의 운대가 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시에 죽을 사람이 아닌데 운이 안 좋게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.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이 사주가 그 사람이 거기밖에 운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